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세비 아주머니가 맑은 술을 한 병 가지고 왔다. 한 할머니가 사과를 사면서 돈 대신 술을 내놓은 것이었다. 세비 아주머니는 어쩐지 마음이 동해서 술을 받아들었다. 세비 아주머니, 증조모, 할머니, 희자, 명숙 할머니가 소반에 깍두기를 올려놓고 큰 방에 둘러앉아서 술을 나눠 마셨다. 증조모는 할머니에게도 재미로 한입 맛보게 해주었다. 술은 쓰고 역했다. 희자도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썼다. 세비 아주머니는 술을 한 잔 마시고는 손뼉을 치면서 숨이 넘어가라 웃기 시작했다. 얼굴이며 목이 온통 울긋불긋했다. 너희 아바이 닮아서 기렇구나. 우리 아바이고 오라비고 다 술을 못 먹어서 저랬디. 명숙 할머니가 세비 아주머니를 보고 혀를 찼다. 명숙 할머니는 깍두기를 안주 삼아 빠르게 술을 마셨다. 고모는 수녀회에서 술 마시는 거나 배워왔더래. 세비 아주머니가 명숙 할머니를 가리키면서 웃었다. 에이 미친년, 술이나 먹고 실컷 웃어라. 그때 명숙 할머니가 세비 아주머니를 어떤 표정으로 보았는지 할머니는 기억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얼굴에 어리던 슬픈 마음을, 다가가 어루만져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에 깃든 깊은 애정을 할머니는 세비 아주머니를 보는 명숙 할머니의 얼굴에서 발견했다. 세비 아주머니가 한참을 웃더니 증조모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기댔다. 우리 삼촌이, 우리 삼촌이. 그러고는 증조모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눈을 감았다. 증조모가 세비 아주머니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이렇게 술 못 먹는 갓나인 줄은. 증조모는 그렇게 말하고 재미있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술 때문이었는지, 세비 아주머니가 웃기 시작해서였는지, 그날 그들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증조모의 얼굴에도 예전의 천진한 표정이 떠올랐고, 증조모의 무릎에 누운 세비 아주머니도 아이처럼 떠들었다. 무거웠던 집안 분위기가 드물게 환기되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 그 자리에서 불안을 느꼈다. 경계하지 않을 때, 긴장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할 때, 비관적인 생각에서 자유로울 때, 어떤 순간을 즐길 때 다시 어려운 일이 닥치리라는 불안이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전전긍긍할 때는 별다른 일이 없다가도 조금이라도 안심하면 뒤통수를 치는 것이 삶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불행은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겨우 한숨 돌렸을 때, 이제는 좀 살아볼 만한가 보다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은 증조모로부터 온 것이기도 했다.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좋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같은 표현을 하면 증조모는 부정탄다고 경고했다. 자식이 예쁠수록 못났다고 말하고, 행복할수록 행복하다는 말을 삼가야 악귀가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돌이켜보면 살면서 후회되는 일은 늘 그런 것이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던 것 말이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있었으니까. 아무리 불안에 떤다고 해도, 좋은 순간을 그대로 누리지 않으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할머니의 불안함을 비웃듯이 그날 밤이 지나고도 별다른 일이 없었다. 다음 날 같은 골목에 사는 유생 한 명이 갓을 쓰고 찾아와서 한밤중에 계집들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고 호통을 쳤을 뿐이었다.
명숙 할머니는 그를 슬쩍 한번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재봉틀을 돌렸다. 증조모가 과장된 몸짓으로 죄송하다고 하자 유생이 자리를 떴다. 그러자 희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웃었다.